말씀은 이사야 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 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널리 일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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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부스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어 이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이다. 그 중에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 하시더라. 자,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용사가 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것도 바쁘잖아. 요즘 같은 불황에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다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뭐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조차 없는 게 우리네 크리스천들의 민낯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삶을 쥐고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조차 없는 게 기이한 일이죠.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살아온 날을 통해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드리는 용사가 될 수 있다면 뭐 세상을 전부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으며 아담을 지으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좋다라는 뜻인데 세상을 지을 때는 그냥 토브라고 하셨지만 아담을 지으실 때는 그 앞에 접두사를 더 붙여서
무척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지요. 뭐 그뿐 아니라 아담이 외로울까봐 아내인 하와를 지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사탄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죠. 사탄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징벌로 아담에게는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고 아내인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은 사망이었죠. 사망이 오는 일반적인 통로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통해 고통스럽하다가 사망하게 된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징벌인 셈이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이 징벌의 굴레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 본성인 죄성을 잉태하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며 즐기며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기 하셨습니다. 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도 무척이나 가슴 아파한 사건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고통 속에서 죽여야 하는 사실을 직시하시며 결국 인간을 지으신 그것을 후회하며 한탄하시게 이르렀죠. 그러나 혹시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모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이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읽어볼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친구, 벗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친구라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친구로 얘기한 분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이죠. 어제 교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소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리워드라는 말이에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상이 아니에요. 보상.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보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이하지 않아요? 무슨 대단한 선물이나 무슨 엄청난 축복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상이다. 보상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의 말씀 읽어드릴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는 세상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내주셨죠.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셨냐면 그동안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한 적이 없었어.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비롯한 직계가족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울부짖으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못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시작하셨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40여 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키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킨 사탄이 이를 내버려 주지 않았어요. 미혹의 역사 혹은 미혹의 영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라는 뜻인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을 처참하게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어 죄인으로 만든 사탄은 그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로 하여금 미혹시켰어 범죄하게 만들어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자마자 이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미혹의 영이 너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부정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졌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또 깨어지고 무산되었습니다. 어렵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어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지배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통곡을 외면하시지는 않았죠. 때때로 기도원을 비롯한 여러 사사를 통해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혹의 영이 항상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지나 왕정이 시작되었으며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에 실망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잠시 기쁨을 맛보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도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게 해준다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미혹의 영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켰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며 회개토록 촉구시켰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학대하며 옥에 가둬버렸죠. 결국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차례차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혹의 영에 의해 유린되었고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새롭고도 탁월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 미혹영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탁월한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죠. 그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마디를 읽어드릴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는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목적과 계략을 알리고자 하셨죠. 사탄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눈치챘겠지.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번번이 무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번만은 만만치 않았죠.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 결국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드디어 아담의 죄로 시작된 죄의 사슬을 일건에 끊을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좀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대디 어둠 속에 잠복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고통을 주어 불행에 빠뜨리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던 악한 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고질병과 정신질환, 불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시범.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양육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행하시고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직접 선출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려 3년 반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마저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게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와, 놀라운 계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게 그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11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는 능력과 성령의 진두 지휘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힘입은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피비린내 자욱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꿈이 번번이 무산되었죠. 그러나 이번은 직접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장착시켰어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대리적이긴 하지만 직접 싸우지는 않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거나 진배 없어요. 이 싸움은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려는 악한 영의 계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용사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이 9절에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가지고 약한 영과 싸워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귀신들의 지배하에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막중한 영혼 구원의 임무를 보여받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직접 훈련받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켰던 고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했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성령을 받게 된 기도의 방식을 훈련시켜 얻은 결과물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탄은 집요한 미물입니다. 성령께서 그랬어요. 귀신들은 집요한 미물이다. 걔들은 포기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사탄이 포기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탄은 로마 당국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 좀비로 만들었어. 박해와 핍박을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사탄이 이길 수가 없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어났고 박해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죠. 그렇게 해서 300여 년이 지나자 드디어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었어. 사탄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의 가진 온갖 놀라운 능력을 퍼부으면서 이를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역부족했죠. 왜? 구약시대에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래서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탁월한 공격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장착시켰고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직접 제자들의 안에 들어가서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셨다니까. 어떻게 사탄이 이겼어? 이길 수가 없지, 걔들이. 그래서 드디어 전세가 역전이 되었죠. 그러나 사탄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놈. 아. 박해 시대가 끝났어. 기쁨의 한우성을 지르는 기독교인을 향해 칼을 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등 따스고 배불러진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종교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에 만족하지 않았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 그 소금이 바로 만물의 영입니다. 만물의 영을 내세웠어.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계략을 펼치기 시작했죠. 목회자들 역시 부하 명예를 얻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 꿈이었기에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들여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변질시켜 가르쳤어.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와 성공을 꿈꾸는 세속적인 교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귀신들로 우글우글하게 되었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공로와 성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며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이 바래고 사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어. 그리고 영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성경 얘기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읽어드린 거야. 지금부터는 성경이 끝난 사도행전 29장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영성학교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영성학교는 오래전에 제 부부에게 하신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에 원룸에서 성령으로부터 저희 부부가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 4년 전에 이곳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셔서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끔씩 읽어드리긴 하셨지만 오늘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지도하고 귀신들의 공격 형태, 귀신의 움직임, 시험을 이기는 능력, 기도의 자세와 지혜의 부분,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형태, 묘기형들의 움직임을 가르쳐라. 너희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동역이요 내 배필이다. 세워진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너희가 내 도구이다. 내가 올 때까지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해라. 내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자랑이다. 인도하는 양들에게 예배의 참뜻을 가르쳐라. 내 집에 기도의 일꾼으로 채워라. 정형사로 정의 군사들로 모으라. 전쟁에 능한 선수들을 배출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내 양들이 어디에 가든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라. 보혈의 의미를 잘 깨달아 지도하라. 영혼권 사역이 가장 우선이다.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너희 사역은 우는 양을 치료하는 사역, 검이 필요한 자에게 검을 주는 사역이다. 너희 사역은 기도훈련, 전도훈련, 말씀을 전하고 영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희 사역이다. 악한 영과의 전쟁을 주도해라. 더러운 영, 악한 영, 쇠약하고 몸살나게 하는 영들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라. 선한 양떼, 순종하는 양떼, 기름진 양떼, 거룩한 양떼를 훈련하라. 신앙의 숙성,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역, 기도와 말씀, 문제 해결, 영적 해갈의 사역을 하라. 너의 사역은 병든 영혼을 치워가는 사역이다. 아름다운 자들이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양떼들을 잘 인도해라. 나 양떼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힘을 다해 돌보라.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라. 나는 너희들의 앞날에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기도 모임을 한 종이 없다. 말씀으로 기도와 기초한 사역을 해라. 이 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인내를 보고 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역을 해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주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아낀 것처럼 너희에게 보내주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잘 살피라.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권사역을 계속해라. 목석달성이 아니라 목석달성을 위해 하지 말고 목적을 위해 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라.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려라. 주와 동행하는 사역을 하라. 마음에 숨은 동기를 잘 살피라. 험한 길을 택한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약속이 능력이 있다. 허락하신 말씀들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뜻을 잘 살피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나는 너희들의 빛이고 능력이다. 사랑하는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너희 사역에 내가 늘 함께하리라. 이 사역에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해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행위로 나를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라. 내가 갈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너희 사역을 기뻐한다. 양들을 위해 염려 말라. 내 양이 아니더냐. 내 양 무리를 인도하겠다. 나의 양들이 이니 내가 인도하겠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라. 내 일꾼들이 가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오는 곳으로 양머리를 인도하고 자신의를 드러내지 않는 일꾼으로 세우기로 힘쓰고 힘쓰면서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 나라에 와서도 줄 상이 많으리라. 저에게 해준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따로 해준 말씀이 A4용지로 40장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일부만 읽어드려요. 원룸에서 하셨던 말씀이 대부분이고 4년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1000번 이상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뻥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봤잖아. 영사학교 열고 나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악한 영의 계략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가의 보도를 내려주신 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이 구원사역을 진두지휘하신 거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공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구원계획이 왜 이렇게 그 이후에 힘을 쓰지 못했냐면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들은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일, 그 이후에 교회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이 사라지고 나서 아무도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 들어봤어? 왜?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 성령님께서 제가 이 기도를 한 지 11년 차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귀신들에 대한 계략만 3년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한 사람씩 보내주면서 임상실험 시키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불러받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내주셨어. 네가 직접 해. 그래서 시작된 게 영성학교예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훈련과 귀신에 대한 이 계략들,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어떤 식으로 얘들을 쫓아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얘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잖아. 물론 무협소설 같지. 무협소설은 현실에서 증명할 수가 없지만 제가 가르치는 건 현실에서 증명해 보이잖아. 어디서 그걸 받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지 성경에서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있다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관념적인 지식과 사변적인 그런 신학, 신학문, 성경 지식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냥 성경이 있다 카더라, 내 카더라 통신을 가르친다니까.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고질병이나 정신질환도 나가지 않고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우리네 교회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잖아. 종교 행위만 하지, 신앙 행위만 하지 뭐가 있어요? 불교와 다른 게 뭐 있어?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다른 게 뭐 있어? 경전만 틀리지, 섬기는 신만 틀리지, 무능한 건 똑같아요. 다른 데는 귀신이라도 판치고 있지. 무당들 봐. 무당들이 목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잖아. 무당들은 병 고쳐요. 목사들이 병 어디 고쳐? 무당보다 못해.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현재 민낯입니다. 영성학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귀신과 싸우는 게 어떻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수백 명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능력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걔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수도 없이 봤고 당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사역이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알았던 그 비밀을 영성학교에 알려주셨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경우 책으로 두 권이 넘어 기록하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얘기 못했어요, 한동안. 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해도 이단인데 거기 예언까지 하면 이단 3종 세트를 완성한다니까. 아니요. 그래서 꽁꽁 숨겨두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고 칼럼에 게시판에 올려놓고 뭐 다 올린 것도 아니에요. 약 3분의 2 정도 올렸어. 뭐 시간 되면 또 올려드릴게. 너무 두려웠어요, 저도. 그러나 뭐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초대 사도들처럼 대단하진 않지만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여러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원룸했을 때 수도 없이 하셨어. 떼로 보내주겠대, 양들을. 원룸에 있을 때. 내 원룸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10년 동안 둘이 예배 드리다가 11년 차에 두 가족이 와서 3년을 예배 드렸어. 때로 보내주겠대.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은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어요. 봐요, 앉을 자리가 없어. 이 시골에도. 아직 예고편이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 얘기하실 때 자신의 호칭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 성령은 그렇게 얘기해. 천사가 얘기할 때만 꼭 자기 신분을 얘기하더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만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실 때는 뭐 호칭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고 가끔씩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셨어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성령에서 나타난 모든 능력이 영상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동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예요. 옛날 이야기. 하나님께서 영성학교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아세요?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 시골에서 꼭꼭 숨어있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에 나가고 싶겠어? 어차피 저도 선택권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양육권을 옮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양육권 처음 들어봤죠? 말대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양육권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세우겠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저는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교회 역사의 이후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없었다니까. 그걸 영성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 종말의 때가 다 가까웠어. 하나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종말이 연기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연기되는 거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러시더라고.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러더라고.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술도 없이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라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알았던 그 귀신의 그 계략을 저한테 책으로 두 권이 넘는 그 얘기들을 해주셔서 직접 저를 훈련시켜서 저를 통해서 코치들을 훈련시켜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잖아.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 여기서도 제2의 스테반 집사와 제2의 빌립 집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야.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저처럼 천 번 이상 겪어보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가 편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품었던 그 소원, 그 소원을 왜 내는지 그게 우리까지 와 있어. 우리까지 와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성경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영성학교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어? 나는 왜 병이 왜 안 낫는 거야? 왜 나는 아직도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기가 차지 않겠어요? 너는 아직도 땅에 눈을 코를 쳐박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싶겠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이 히든 카드를 여러분을 사용하시겠어? 여러분 아니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겠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대신 세울 거예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지. 제가 원룸에서 귀신한테 당할 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10년 훈련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랬어요. 13년 훈련시켜서 여기 보냈다니까요. 좋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초단기로 훈련시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저도 13년 훈련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초단기로 훈련시키고 있어. 여러분이 아니라면 다른 일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 시골에 있어도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갈 데도 없어. 난 가고 싶은 생각 없어. 나 더 이상 영상학교 새로 안 짓기로 했어. 너무 피곤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난 사람 많은 게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을 영혼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영성학교가 방주다 그랬어요. 영성학교가 방주인 건 맞지만 탈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니까. 나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 저리 가라지.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잡았어요. 이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죠. 2000년 역사 동안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미친듯이 하나님 불러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용사로 하나님을 쓰실 거예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끼셨어. 이 엄청난 사역에 저희들을 훈련시키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을 잘 이겨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의 용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래주세요. 하나님, 꼭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꼭 하나님이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